감사합니다. 사실 대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세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요. 워낙 좀 귀여운 면이 있는 친구여서 어떨까 하는 생각에 첫 대사가 일단 되게 전 인상적이었어요. 언니 우리 뭐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사가 제가 영화를 한다면 좀 개성 있는 캐릭터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서 그 첫 대사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해서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첫 대사만 보고 네, 대표님께 제안 감사한다고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점점 대본 리딩도 하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욕이 입에 배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 제가 되게 잘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말씨도 딱히 고운 편이라 하면 좀 그럴까요? 그런 줄 아니어서 되게 잘 소화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찍으면서 감독님이 수영 씨 좀 욕설이 어색한 것 같다고 하셔서 네, 부단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아예 이제 촬영 날까지 좀 평소에도 거칠게 좀 살다가 와달라고 네, 특별 주문을 네, 받아서 좀 평소에 네, 많이 썼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걸캅스 촬영 후에도 그 말투가 떠나지 않고 남아버린 불상사가 잠깐 생기기도 했으나 지금은 다시 돌아왔고요. 걸그룹 출신, 그러니까 걸그룹 이어서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히려 좀 제가 이렇게 뭐 첫사랑이나 이런 역할을 할 기회가 뭐 없기도 했지만 그런 것보다 좀 더 개성 있는 캐릭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약간 반전의 기회가 어떻게 보면 좀 주어진다라는 게 장점 아닌 장점이었어서 네,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.